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내 뜨겁네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요. 네네. 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계속 또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자, 어제 뉴스에도 그 미국 뉴스에도 나왔죠. 저기 그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같은 사람인데요.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발언을 또 하면서 우리 한국에 또 기사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마초와 관련주 합법화 법안을 가지고 통과시킬 예정인 해리스 부통령 그 관련주로 나온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들 한번 알아보면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많이 지금 추격 매수를 지금 많이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어디에서 또 추격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일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 우리 바이오입니다. 네. 자, 우리 바이오 차트가 굉장히 이뻤어요. 자,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현재 뚫고 올라간 그림인데 제가 삼각수렴 구간 어떤 구간을 또 뚫고 올라갔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쪽 저항선하고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라인들을 저항선을 뚫고 가면서 올라간 그런 그림인데 밑에 있는 이 저점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딱 맞는 또 그림을 또 발견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라인에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위에 있는 그 저항선까지 달려갔다고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오늘도 20%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현재는 16.8%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가 또 여러분들 또 고민이 많으시죠. 자, 위에서 지금 잡으셨던 분들은 밑에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디가 지지선인지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은 5,250원 라인이고요. 5,250원 라인에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을 걸고 들어가시면 좋은데, 자, 손절을 좀 짧게 걸셨으면 좋겠어요. 이 급등주 같은 경우에 손절을 못 하시면 나중에 크게 떨어질 때 많이 손실을 보니까 한 손절 한 5% 안쪽으로 잡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질 경우에 손절을 하시고 밑에 내려오면은 4,580원 라인, 4,600원에서 5,580원 라인이 지지선이니까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고점에 이은 게 첫 번째 지지선이고 두 번째 또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을 네. 고점에 이은 게 두 번째 지지선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가격 라인 설정해 주신게요? 네. 두 번째 지지선이 네. 저점하고 저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됐는데 그 라인이 저항선으로 이쪽에 형성이 됐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두 번째 라인을 어떻게 잡았냐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이 계속 연동이 되면서 여기에서 저항 역할을 한번 하다가 그대로 올라오면 이쪽 라인에 또 저항선 역할을 한번 했었거든요. 자, 그 라인을 오늘 지지선 삼아서 찍고 쭉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위에 있는 이 라인이 뚫려서 내려온다면 밑에 있는 4,600원하고 4,550원 이쪽 라인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첫 번째는 5,250원, 두 번째는 4,600원 선 요 정도로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격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성첨단 소재 이 종목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파트너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줬던 종목이기도 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더 줄여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회사예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상장하고 나서 고점서부터 보면 W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림인데 그 W가 저 가운데 네, 있는 고점을 기준으로 W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에서부터 내려와서 W자를 한번 그리고 예. 한 번 더 그리면서 W자로 네. 올라온 그림인데 자 현재 그러면 이제 고점 기준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과 오늘 이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 요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따라가시려면 2200원 아래에 내려와야만
그쪽에서 매수를 볼 수가 있고, 어디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저점 라인이죠. 2190원 라인, 저 라인을 지키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단타로 대응하실 분들은 위에 이 밑에 있는 2200원 그 안쪽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오늘 저점 기준 저점을 못 지킬 경우에 손절을 짧게 걸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만약에 화요일 정도 내려온다면 1960원 라인, 1980원에서 60원 라인이 지선이니까 그쪽에 한번 다시 매수를 잡아볼 만하고요. 자, 오늘 근데 매수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게 위로 쭉 올라간다, 오성 첨단 소재가 쭉 올라간다 싶으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 라인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저점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위에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2680원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2680원 라인이 오면 여러분들 너무 오래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쪽 라인이 W자를 완성하는 라인이니까 그쪽 라인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도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 살펴줬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현대약품입니다. 자, 현대약품. 네. 이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네. 이 종목은 되게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이게 저항선마다 그 전에는 이 추세선들을 잘 지키질 않았다가 네.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삼각수렴을 뚫고 나서부터는 위에 있는 저항선들마다 지지선을 뚫고 나면 지지선 삼고 맞으면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이죠. 여기에 있는 고점들이 계속 연동이 되면서 네.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해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뚫고 올라가서 한번 더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삼은 후에 위로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확대해서 살펴보면 위에 지금 오늘자 고점 저항에 지금 딱 찍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지금 찍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밑으로 내려온다면 한 번 더 5250원 라인이 오늘자 지지선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저항선을 찍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상황에서는 매수를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저항선 바로 밑에서 매수 보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라인 5270원서부터 손절을 8% 걸고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뚫고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끝난다 치면 내일 일봉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이 일봉이 밑에 있는 파란색 라인을 위에 있는 이 연두색 라인을 뚫고 나서 지지를 삼는다면 그 라인에서 매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일 매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뚫는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5,510원이 지지선이 되니까 그쪽 라인을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라인을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저항을 한번 찍고 나서 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라인들 저항선을 한번 뚫으면 지지선 삼는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파란색 지지선이나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일봉이 더 하나 생기면 연두색 라인을 지선 삼아서 매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대약품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항선 바로 아래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네. 접근하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 어렵죠. 지향하는 네. 것이 좋다. 차라리 오늘이랑 내일 정도 가격대 보고 네, 맞습니다. 매수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참 많이 달렸던 조선 쪽인데요. 네네.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은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하회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짚어볼 내용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세진중공업입니다. 네. 이 세진중공업이 그동안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틀리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추세선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세진중공업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하고 올라온 그런 그림이죠. 자, 이렇게 지지를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저항선들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요 라인을 저항을 삼다가 지금 뚫고 올라온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주시를 해야 될 게 요쪽 저 연두색 있는 요쪽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하면 또 연결이 돼서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이제껏 계속 저항선이었지만 밑에 지지선을 한 번도 찍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현재 그림은 올라와서 여기서 단기 M자를 만들고 여기서
M자 2마를 만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11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죠. 단기 저항선들 여러분도 추세선 많이 그으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 그어보시면 고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11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또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밑에 있는 매수 지지선을 8,950원서부터 8,850원까지 매수를 잡고 매수 상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혹시나 이 라인이 깨질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지선이 8,470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있는 연두색, 여기서는 저항선이었지만 지지선을 역할을 하는 라인이 일봉 밑에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 쪽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엔진인데요. 최근에 역시나 뭐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그래서 매수 전략 유효할지 또 어떤 네. 가격대 접근이 가능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네네네. 자, 하나 엔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 거기 매수자리도 네. 한번 알아봐 드렸는데 거기 지지선을 찍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요 날이죠. 요 날 그 위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 있는 날 급등하고 있을 때 이 종목 따라가지 마셔라. 여기 저항선이 근처니까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요 라인을 찍을 때 매수 삼으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저번 주 금요일과 목요일 날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그림상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다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날이죠. 이날 7월 25일 날 목요일 날 매수 잡으신 분은 그대로 홀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신규로 매수 잡으시는 분들도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 라인 13,9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13,750원 라인까지 매수를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나 엔진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자,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항선 라인 한 번 더 보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매수를 삼으셔서 여러분들 그 계좌 좀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태영 파트너가 25일에 제시했었는데 이날은 좀 약세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알려준 거거든요. 네네, 그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 반등을 모색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 신규 접근은 섣부른 접근은 안 됩니다. 지금 가격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또 참고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도 우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쪽 더 보겠습니다. 역시나 방산인데요. 방산 쪽은 어떨까요? 방산주 지금 지선 찍은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런 종목들도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번에 LIG 넥성 비공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와이에서 열린 임팩트 훈련에서 그 무인 드론을 6발을 전부 다 네. 명중시킨 그 LIG 넥선 비공의 모습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만간에 미국하고 한 번 더 그 수주 계약이 나온다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LIG 넥성 비공 후티 반군이 무인 드론으로 지금 선박들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무인 드론 한 척 격침하는데 28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자, LIG 넥선의 비공은 이 한 발에 3천만 원밖에 되지가 않죠. 가성비가 너무너무 뛰어나고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드론에 드론 보트에 현재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라서 발사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발사 망각 시스템으로 가서 무인 드론을 또 격침하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IG 넥소원 현재 위치가 어디인데 오늘 또 이렇게 조정에 한번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자, 요 날이죠. 요 날 제가 7월 2일 화요일 날 음봉으로 떨어질 때, 중간 정도 떨어지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추세선 지지선을 찍을 때, 매수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찍고 나서 요 일봉 지지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요 저항선을 찍었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뚫었다가 내려왔다는 점이죠. 자, 뚫었다가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한번 지지선 찍을 때 28만원 라인에서 한번 더 매수 한번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이 연두색 라인도 한번 그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추세선을 꼭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 이 고점에서 이날 고점과 여기 음봉 있는 이 꼭지점하고 그대로 연결시켜보면 이날 최저점을 찍고 꼬리를 달고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요 라인들이죠. 요 라인을 지지를 삼고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날 7월 17일 날 저항을 한번 뚫었다가 내려왔는데요. 만약에 미국하고 공급 계약 소식이 들린다면 이 종목이 과연 21만 6천 원 현재 가격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자,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위에 크게 올라가면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저항선하고 저항선을 연결한 그 라인이 쭉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수치는 우상향 저항선으로 일봉이 생길수록 계속 저항 수치가 올라가는 라인이니까 나중에 그쪽 라인 오면 한번 매도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쪽은 네네. 어떨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로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방산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 지금 어디에 위치해 와 있길래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여기 꼭지점하고 꼭지점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라인들하고 이렇게 연결된 라인이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는데 밑으로 한번 빠지나 싶었는데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라인과 그대로 연결된 이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네. 이게 그래프가 차트. 지금 연동이 안 돼가지고 예. 이름만 그렇게 돼가지고 나왔었네요. 아,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쪽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요 고점 라인인데요. 요쪽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화살표는 뭔가요? 아, 저 화살표가요. 제가 토요일 날 그 생방송을 하면서 그 한번 그려놨던 건데, 요 날이죠. 요 날 네. 제가 그 마켓나 2부에서 여기서 따라가지 마셔라.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을 때, 빨간색 지지선을 찍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화살표고, 요 아래 있는 화살표는 그날, 며칠 후에 7월 19일 날 찍었던 그 지지선입니다. 자, 그 라인을 그대로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네, 그렇네요. 지금 32만 9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23%가 넘어가는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아까는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반등이 나오고 있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크게 올라가는 저항선도 하나 제가 또 설정을 해놨는데 그 라인까지 한번 홀딩 전략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30만 6,400원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이거 그냥 거기에 익절 스탑 걸고 그냥 놔두셔도 충분히 수익을 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으니까 한번 홀딩 한번 해보시죠. 네.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힘의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0만 6,400원 선 이 가격대 지키면 아직까지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전략 또 수익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 종목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 또 기다리던 시간인데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효자 같은 노릇을 네. 할 기업을 네. 오늘도 말씀해 주실 건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떤 쪽 자, 오늘 종목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예. 네, 한국 콜마라는 제품인데요. 우리 그 저기 여름에 휴가 네. 많이 가시면 선스틱이나 선크림 그쵸. 많이 바르시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시중에 있는 그 제품 70% 이상이 한국 콜마의 제품입니다. 자, 이 한국 콜마가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그쪽을 주 고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또 회사이긴 한데요.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하고 이런 라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요 라인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요 라인들은 또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래프고요. 자,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들이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찍고 내려온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원하게 차트를 한번 펼쳐서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자, 요쪽 라인에서 그대로 가져온 저항인데요. 저쪽 왼쪽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이 그대로 연동이 돼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을 찍고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매수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라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현재 같은 경우에 요 라인만 보시면 내려와서 팔 라인과 어깨 라인,
아랫머리를 밑에 지선을 찍고 만든 후에 다시 올라타면서 역회전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방 차트를 그리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간다면 다시 7만 5천 원대 20%가 넘는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선 라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을 딱 안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여기 세력들이 다 보여줬어요. 나 요쪽 라인에서 올릴 거야라고 다 보여준 라인이니까 밑에 안 찍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500원서부터 65,000원까지만 딱 매수를 보시고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셔서 위에 올라갈 때 일봉상 하루 이틀 올라간다고 그냥 매도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M자형 하락착도로 다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 라인을 한번 매도점으로 삼으시고 뚫고 올라가면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추태영 파트너는 화장품 OTM 한국콜마를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 라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태영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